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컬링 단체전 경기에서 한국은 일본 여자 대표팀과 예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경기 중계 방송 도중 일본 컬링 국가대표 이시자키 고토미 선수가 방탄소년단 지민의 사진이 붙은 노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BTS 지민이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원픽으로 곳곳에 등장하면서 사랑받고 있어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날 일본 이시자키 선수가 들고 있던 흰색 노트 뒷면에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구찌 초록색 자켓과 블루진을 착용하고 춤을 추고 있는 지민의 사진이 붙어 있었으며 당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환생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컬링 선수 가방에 달린 키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당 키링은 지난해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통해 지민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페랭이를 쓴 동그란 머리에 전통 도복에 봉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지민이 직접 한글로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당시 지민은 뛰어난 그림 솜씨로 한복과 한글 등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쇼트트랙 이유빈 선수도 아미임을 밝히며 지민 오빠에게 응원받고 싶다고 수차례 팬심을 고백했으며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한유 유즈로 또한 BTS 지민은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선이 가늘어서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 지민의 춤에 영감을 얻어 피겨스케이팅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인터뷰에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한류 매체 올케이팝 코리아부와 일본 한류 매체 케이팝 몬스터 등도 지민의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며 지민의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